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설관리에서 초작업을 하는데 제가 무슨 예초작업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예초장비가 짊어지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옆에 견착하는 거, 이 장비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장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? 이렇게 짊어지면 되잖아요. 짊어지니까 막 편할 것 같아. 여러분들 이거 막 편할 것 같죠? 잘하시는 분은 이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지만 써보면 열에 아홉은 이 장비를 안 쓰려고 합니다. 진짜 힘들어요. 자, 어떻게 하냐. 이거는요, 이걸 팔림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. 이거 이 기계를 등에 짊어진 것까지는 좋아요. 좋은데 팔림으로 들어서 계속 이 짓을 해야 돼요. 힘 있는 분은 이게 괜찮겠지. 딱 붙이고 뭐 힘 있는 분은요,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힘듭니다.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 이 장비의 단점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. 계속 이 무게를 팔 힘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요령이 있으면 좀 잘하겠죠. 그래서 모르시고 이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런데 등에 짊어지는 거 외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그리고 이게 무거워. 이게 무거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따로 맬 때는 이렇게 견착하고 그 다음에 들고 이렇게 매요. 근데 이 손잡이는 여기 딸려 나온 게 아닙니다. 다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. 손잡이는 이거는 또 이렇게 하지만 중심만 잡으면 무게 지탱을 어깨가 합니다. 어깨가 하니까 별로 힘이 안 들어요. 근데 이렇게 잡고 하면 이게 힘이 드는 거야. 손 힘으로 좀 써야 돼요. 그래서 불편하더라고. 그런데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주면 이게 뭐 몇만 원 해요. 여기 보시면 악셀 있죠. 악셀을 여기서 조정합니다. 여기서 악셀을 조정해요. 딱 양 벌리고 그냥 허리 힘으로 하는 겁니다. 이제는 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하니까 운동도 되고 아주 편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 장비를 많이 써요. 이거 풀기가 잘 안 될 때는요, 이렇게 이거 벗어야 된다고. 아이고. 이렇게 벗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, 이번에 새로 사온 장비가 있습니다. 이거는 좀, 이것도 좀 멋있네. 돈 좀 줬다고. 에? 새로 사온 장비는 멋있는데, 제가 오늘 그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떼냐면,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. 이걸 잡아다니면 되는 거예요. 이걸 잡아다니면 되고, 이렇게 낀 상태에서 끼울 때는 이것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끼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놓으면 이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 장비하고 이 장비는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.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그 풀 베면 좋은데,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지금 이 짊어지는 장비, 등에 매니까 편하긴 한데 팔에 힘이 너무 무리가서 장시간 하기가 힘들더라. 또 이 장비도 단점이 있습니다. 한쪽 어깨에서 이렇게 매서 하다 보면 여기가 하중이 받아요. 깝깝도 좀 할 때도 있고 한쪽 쏠림도 있고. 그렇지만 장점은 양쪽에 이것을 딱 손잡이해서 허리 힘으로 깎아가는 거. 이제 깎는 방식도 있습니다.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도 있고, 그냥 이렇게 뒤로 빽 하면서 깎는 방식도 있고. 요번에 제가 이거 나온 게 이게 편하더라고. 착 빼면 그냥 빼지니까. 자, 시동 거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연료가 이제 혼합연료가 들어갔거든요. 혼합연료가 들어갔는데, 일단은 그 연료를 이 초크밸브가 있는데 이걸 올려주셔야 돼요. 올려주시고, 지금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무작정 모든 기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연료 펌프를 주입 좀 시켜준 다음에, 그 다음 잡아다니는 거예요. 그 다음 내려주고. 되니까 시동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꺼져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살릴 때는 이게 초크가 내려가 있으면 올려야 돼. 이젠 기동할 때는 올리고 그다음 운전할 때 내리니까 올려준 다음에 기름 연료 분사 좀 해주고. 자, 그다음에 악셀.
그런 거는 이렇게. 모든 기계가 이렇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올려줘. 초크밸브를 올려준 다음에 연료 주입하고, 예, 이거는 거북이 위치에 넣고, 예, 시동 거는 거는 뭐 본인들이 장비가 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짊어지는 장비. 이거 사서 지금 거의 우리가 못 쓰고 있습니다. 이거 못 쓰고 있어요. 아,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. 그래서 짊어지는 장비를 좀 쓰지 말자. 의견이 그겁니다.